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7월 마지막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연계하여 범국가적인 나라사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8월 한 달간 중구청 현관 및 진입로 일원에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고 무궁화를 전시합니다. 또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개항합니다. 대전 중구는 교차로와 좁은 골목길 등 교통사고 발생이 잦거나 우려되는 곳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구는 장소 선정에 앞서 현장조사 결과와 주민의견, 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연말까지 반사경과 시선유도봉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DONG와 바르게 살기 운동 대전 중구협의회가 이웃에게 나눌 김치 600kg을 중구에 기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대전 중구협의회 회원 30여 명은 구청 후생관에서 김치를 통에 나누어 담는 봉사활동도 함께 펼쳤습니다. 기탁받은 김치는 저소득 가정 15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대전 중구는 은흥정의 문화의 거리 및 중앙로역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구청 직원, 지역자율방재단, 녹색어머니회 등 40여 명은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구간 과태료 성향 알림, 홍보물을 활용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계도 등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7월 마지막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